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금년에 미중 패권 전쟁의 불똥이 카리브 해로까지 튀는 것 같습니다. 외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베이징하고 큐바의 하바나하고 굉장히 밀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2의 큐바 위기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큐바가 드디어 1대1로에 참가했다고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카리비안 도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근데 이 지도에서 딱 보면 카리브해 조그만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섬나라들이 그냥 거의 빨갛습니다. 이게 중국이 1대1로에 많이 참가했습니다. 제일 오른쪽 아래는 트리니다도 토바고, 그 다음에 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바하마 모두 1대1로에 참가하고 작년 12월에 이제 큐버가 참가했는데 중국이 이제 이 카리비의 이 나라들한테 한 70억 불을 원조를 주고 왔고 뭐 공식적으로는 1대1로가 공식적으로는 뭐 항구 도로맹기로 주는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딱 지도 보고 보십시오. 아, 바하마에는 바하마 레조트를 맹겨주겠다. 그러고, 이제 중국이 같이. 그 다음에 그 큐바 아래에 있는 자메이카는 킹스톤 항구 터미널기 건설 사업을 이제 중국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큐바에는 산티아고 항의 확장 및 근대화 작업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중국이 막대한 돈, 뭐 항구 하나 이렇게 뭐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10억 불 이상 들거든요. 점점점 카리비의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의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중국이 항구 개발을 지원해 주는데 이걸 갚지 못하면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결국은 항구 사용권을 중국 기업이 가집니다. 그 전형적인 애가 스리랑카의 한반도항이죠. 14억 불이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항구를 맹기려는데 이게 채산성이 없으니까 스리랑카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99년간 거의 100년입니다. 아, 중국 기업이 항만 운영권을 가졌는데 단순한 항만 운영뿐만이 아니고 보안 관리까지 중국 기업이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중국 해군 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외신은 추측하고 있죠. 제가 큐바에 산티아고 항이 어디 있나 궁금해서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저렇습니다. 하바나는 큐바 그 왼쪽 끝에 있는데 산티아고 항은 오른쪽 끝에 있어요. 근데 왜 중국이 하필이면 하바나 항 확장 공사가 아니고 산티아고 항 확장 공사에 눈독을 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지도 딱 보시면 바로 옆에 미국 관타나모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 기지 코앞에 항만 확장 공사를 중국 기업이 하면 중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든지 관타나모 미국 기지를 관찰하고 정탐할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점점 붉은 중국하고 붉은 큐바가 밀착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은 이미 큐바의 최대 교역 대상국입니다. 옛날에 군행정 시대에 큐바의 최대 교역 대상국은 소련 아니었습니까? 그다음 이제 군사 협력도 중국 전함 세차기 뭐 큐바에 가고 합동 군사 해상 군사 훈련하고 양국 고위 관료들이 뭐 1년에 한번 정도 2000년 이후에 한 24번 정도 상호 교환 방문하고 저 사진은 큐바 특수부대 뭐 블랙베레라고 있답니다. 를그 가리키는 교관이 저 가운데 이렇게 있는 사람이 중국인 교관이라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군사 협력도 하고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큐바 출신입니다. 상원의원은 큐바 정보센터가 아직인데 저 사진에 보시는 레이더 돔, 레이더 기지를 덮는 머리 장치 이런 것도 이제 중국이 이렇게 그 기술 지원해주고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근데 이제 큐바 정보센터라는 게 미국의 커뮤니케이션을 감청, 도청하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군사적으로 계속 큐바하고 중국하고 밀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타임스. 중국의 환구시보입니다. 관영 매체에 작년에 이런 글이 났습니다. 차이나는 이제 큐바하고 소셜리즘 건설을 위해서 같이 걷겠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큐바에
디아즈 코넬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건 그 글로벌 타임스 중국 관영 매체가 한 이야기 때문에 약간 좀 과정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큐바하고 중국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큐바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큐바 공산혁명의 과실을 지킬 바란다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코넬 대통령한테 얘기했고, 커뮤니스트 공산당원들은 항상 그 서바이벌 이렇게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생존한다니까, 큐바가 굉장히 미국의 압력이나 이런 걸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버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디벨로퍼, 결코 우리 중국 봐라, 공산당은 결국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투쟁해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큐바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 이렇게 투쟁해서 승리 쟁취한다는 게 누구하고 싸워서 이긴 겁니까? 민주국과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디아즈 코넬 대통령이 또 이제 화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미국을 확 건들 것 같아요. 아, 뭐, 땡큐 그러면서 이제 차이나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관계 개선을 하는데 큐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데, 뭐 이게 언뜻 보면 그렇단 말인데, 이 네모를 보면 중남미 국가에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차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거를 큐바가 앞장서겠다는 아주 미국을 자극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외신들이 이럽니다. 이렇게 보면 큐바가 요번에 일대일로에 참가했는데, 저건 단순하게 뭐 항구나 도로 건설하는 인프라 건설 때문에 중국과 손잡은 게 아니고, 그냥 놔두면 중국의 공산주의 이념이 큐바로 확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큐바 사태를 말씀드리면서 느낀 거는 이겁니다. 첫째, 차이나도 그렇고 큐바도 그렇고 혁명 1세대보다 2세대가 좀 문제다. 차이나의 혁명 1세대 주얼리나 덩샤오핑은 미국하고 싸워봤거든요. 공산주의 혁명을 총들고 해봤고, 그런 사람들은, 혁명 1세대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 안 하지 않습니까? 주얼리는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했고, 덩샤오핑은 도강양이라고 말하면서 절대 미국한테 옮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혁명 2세대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의 지도력을 장악하면서 지금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일으키고요. 두 번째, 저 아래에 있는 사진이 피델 카스트로가 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델 카스트로고, 그 동생이 라울 카스트로인데, 이두 형제가 같이 총 들고 큐바 혁명을 같이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피델 카스트로가 권력을 자기 동생이 라울 카스트로한테 물려줬거든요. 근데 이두 사람은 아까 말한 차이나와 똑같은 경우 혁명 1세대였기 때문에 미국하고 싸워봤지 않습니까? 피그만 같은 데서 그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면 큐바의 생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테러리스트를 보낸다든지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큐바가 일대일로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큐바도 혁명 2세대가 문제죠. 디아즈 코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작년 말에 덜컹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가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결국 큐바가 차이나 수렁에 빠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산티아고 항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바나에서 붕 떨어지고 뭐 교통의 요지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도 보셨으면 저 항구를 왜 확장을 합니까? 그보다 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대화 시킨다는 게 저게 무슨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업성은 거대한 항구를 산티아고 항을 맹기로 놓으면, 스리랑카의 한반도 항하고 똑같이 최선성이 악화되면은 채무를 이행 못하고, 큐바가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항만 운영 및 관리권이 중국에 넘어가죠. 근데 이제 산티아고 항 근대화에 제가 무슨 함정이 있다는 게 뭐냐면, 공사를 중국 업체들이 하게 되거든요. 바닷속을 어떻게 하는지 큐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럼 그때 유사시에 저 항구 시설을 뭐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든지 잠수함 기지를 쓸수 있게 맹길고, 해군기지용으로 보급 활동을 할수 있게 묘하게 이렇게 맹기로 놓으면은, 궁극적으로 만약 중국이 항만 운영권을 가지면은, 잘하면 중국의 바람이겠지만 중국의 해군기지가 큐바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외신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게, 만약에 산티아고 항에 중국 해군이 활동 근거지를 맹길면은 우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핵 잠수함,
타입 94 진클라스가 주둔할 수. 여러분, 영어로 스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주둔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산티아고 항을 모항으로 해서 중국 핵 항공모함이 플로리다 앞바다 미국의 걸프만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차이나가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을 넘는 거라고 이제 외신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지도를 보십시오. 만약에 산티아고 항을 이용할 수 있으면 뭐 랴오링 항공모함도 여기까지 올수 있는 겁니다. 랴오링 망물만에서 올수 있고, 왜냐면 저기서 보급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핵잠수함이 걸프만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걸프만은 미국이 해외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에너지, 석유나 가스의 2분의 1이 걸프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남중국해가 중국의 에너지 수송에 중요하듯이 중국의 해군이 미국의 에너지 수송에 발목을 꽉 잡을 수 있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야, 그럼 제2의 큐바 위기가 올 것이냐 하는 건데, 저는 제2의 큐바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이제 미국의 인내의 한계를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큐바하고 차이나하고 1대1로를 참가하는 서명을 한 거는 미국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뭐 국가 간의 계약인데. 두 번째, 산티아고 항을 확장하고 근대화 공사를 하겠다는 것도 미국이 뭐 개발 명분이 없죠. 관타나마 기지 발업이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계획 근거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미국이 저는 인내한다고 생각하는데, 3단계 뭐냐면, 산티아고 항을 중국 해군 기지로 사용해? 그래서 거기다 중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오고 항공모함, 뭐 조금 있으면 중국도 핵 항공모함 가지고 항공모함이 들어와.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제2의 큐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또 다시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게, 야, 그럼 큐바가 산티아고 항을 중국의 해군 기지로 맹길면 미국을 엄청 자극할 텐데, 큐바가 그렇게 할까 말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지금 큐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련 시대에는요, 소련이 큐바를 어떻게 도와줬냐면, 소련이 큐바로부터 수입하는 사탕수수를 국제 가격보다 두배 비싸게 사줬어요. 그다음 원유는 국제 가격보다 한 절반 가격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큐바가 먹고 살았는데, 지금 작년 여름에 식량 폭등이 일어나고 굉장히 정권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경제난인데 큐바가 기댈 곳이 차이나밖에 없거든요. 차이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큐바는 옛날 소련 대신 이제 중국을 선택해 제2의 큐바 위기가 발생하는데, 제1 큐바 위기, 케네디 대통령 때는 소련이 큐바 땅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제2의 큐바 위기, 요번에 차이나하고 문제는 핵 잠수함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2의 큐바 위기가 발생하면,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치킨 게임이랑 이제 클라이시스가 막 가열되는 겁니다. 근데 외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저 이게 보시죠, 지오 스트라테직 카드를 차이나가 갖는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오 폴리티카라는 영어 단어는 익숙하거든요. 지정학인데, 저는 지오 스트라테직이라는 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이 뭐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 카드를 미국에 대해서 갖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겁니다. 차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앞마당,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있죠. 남중국해, 중국해, 미 해군이 뭐 항해의 자유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주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의 해군이 뭐 카리브해는 미국의 앞마당이잖아요, 앞바다인데, 거기 중국 해군이 휘젓고 댕기면은 똑같은 상황으로, 야,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보고, 너 우리 앞마당에서 휘젓고 댕기잖아, 우리 중국 해군도 너희 앞마당이 카리브해로 휘젓고 댕겨, 그러면은 그 뭔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수 있죠. 참고로 1차 쿠바 위기 때 우리는 소련이 일방적으로 양보해가지고 큐바에 설치한 핵미사일을 굴욕적으로 철수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건 아닙니다. 미국도 하나 양보했습니다. 이 국제관계 역사를 보면 두 나라가, 특히 초강대국이 치킨 게임으로 해서 크라이시스가 막 가열되면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컴프로마이즈, 협상하라고, 그럴 때 기브 앤더 테이커, 서로 한 발씩 양보합니다.
소련이 큐바에 있는 미사일을 철수하는 대신 미국도 터키에 있는 미사일을 철수했습니다. 터키에서 모스크바 가깝군요.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2큐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협상카드를 내밀냐면, 야, 우리가 너희 앞마당이 카리브해에서 그래, 큐바 항구나 이런 데 해군력 우리 철수할게. 그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너희도 똑같이 중국의 앞바다인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에서 그렇게 설쳐대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외신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론 가정적인 이야기고 절대로 미국이 뭐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미국 해군을 철수하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든지 차이나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카리브의 카드를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외신 전문가들 얘기인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